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10월 30일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Part 1, 첫 번째 지문은 라디오 방송 내용이었어요. 이 지문이 this weekend로 시작을 했는데 this는 단음, 짧게 발음하셔야 되고 weekend, week, weekend, this 짧게 weekend, 길게 this weekend. 그러니까 지문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이 사람 발음 좋은데?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던 거죠. This weekend. 그 이외에 radio, festival, artists, musicians, food vendors, contest 이런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지문은 자동 응답 메시지의 내용이었고요. 지문 자체가 짧았어요. 짧았고 많이 어려운 단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Chicago, destination, status. 요거는 status 아니고 status이죠. status. representative. 엄청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representative. 이 단어도 보였어요. 사진 묘사하기에서 첫 번째 사진은 좀 오래된 빌딩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저번 주 시험이었나? 제가 요새 좀 자주 이 얘기를 했는데, 어디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This picture was taken in front of 어디 하는 거예요. 오늘 시험 같은 경우는 오래된 빌딩 앞이니까 in front of an old building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사람이 남자가 두 명이 나왔는데 그 두 명 다 뭔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거든요. 한 남자는 그 조끼인데 공사할 때나 이럴 때 있는 빛이 반사되는 부분을 가진 조끼 있죠. 밝은 색깔 조끼. 이거를 입고 있었어요. 작업 조끼라고 하나요? safety vest 라는 표현도 쓰고요. safety vest 아니면 work vest 라고 하셔도 되고, 조금 더 상세하게는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빛이 반사돼서 잘 보이잖아요. 이렇게 반사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조끼를 reflective 반사가 된다는 거죠. reflective vest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조끼를 어떻게 칭할지를 편하게 말할 수 있었다면 잘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조끼를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여기에서 막혔다면 조금 어려운 시험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예요. 자, 이 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은 오래된 빌딩으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들어가고 있다, 이건 어떡하죠? 어디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할 때 walking into 어디? walking into 어디? the old building. walking into the old building. 또 한 명의 남자는 남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남색은 navy blue uniform 하셔도 되고, 아니면 a dark blue uniform이라고 하셔도 되고, 색깔을 꼭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a uniform이라고 하셔도 괜찮았습니다. 바닥을 쓸고 있었거든요. 쓸고 있다. sweeping이라고 하죠. 이렇게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든지 그들이 입고 있는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그 표현을 할 때 쓰이는 명사나 동사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족족 내 걸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sweeping, 쓸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safety vest, work vest, reflective vest 이런 명사들 있죠. 명사를 뭐 똑같은 하나를 묘사하기 위해서 세 가지 명사를 알고 갈 필요는 없고 하나 정도만 선택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어디로 들어가고 있다. walking into 어디, walking into 어디, 이런 게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사무실이었어요. office, 그죠? This picture was taken at a place that appears to be an office 하셔도 되고, 제가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 빼셔도 좋습니다. This picture was taken at an office. 이렇게 하셔도 돼요. 사람들이 하는 행동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행동을 묘사하는 표현들은 정말 자주 나오는 행동이라면 많이 알고 갈수록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나온 시험은 다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다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랩탑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는 using 하면 되죠. using a laptop computer. 그리고 데스크에 앉아 있다.
데스크 위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책상 위에 앉은 게 아니고 책상에 앉아 있는 거죠. Sitting at a desk, sitting at a table, sitting at 어디? 그리고 악수하고 있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악수를 하면 손 두 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손 두 개는 복수예요. Shaking hand가 아니고 두 개니까 shaking hands, shaking hands 하고 S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 사진에 출제된 사물들은 책상들, 뭐 의자들, 벽에 있는 시계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 아는 단어들일 것 같아요. Desks, chairs, a clock. 벽에 있으니까 a clock on the wall.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Part 3. 세 번째 파트에서는 오랜만에 나온 주제예요. 세탁, 빨래 하는 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5번 문제는 when, what. 언제, 최근에, 하고 what. When. 자, 빨래를 할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제품들이죠. 그런 제품들을 가장 마지막으로 산 게 언제니? 그럼 빨리 지연해서 저번 주, 뭐 오늘 아침, 저번 달 이런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 샀냐? 이 부분이 답변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빨래를 할 때 뭐가 필요한가요? 제품이 세제라는 단어를 알았으면 참 쉬웠던 시험이고 세제라는 단어를 모르거나 그 이외에 아무 제품도 떠오르지 않았다면 여기서 딱 막혔을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인 거죠. 세제, 빨래하는 세제는 laundry detergent 라고 합니다. laundry detergent. 그래서 저번 주에 샀다, laundry detergent를 샀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었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꽤 쉬웠던 시험이라고 느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시험 중에 제일 이거 답변에서 딱 막혔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죠. 6번 문제, 다음 문제는 뭐 이런 제품들을 살 때 어디에서 사겠니? 아무데서나 사면 되죠. 슈퍼마켓 이런 거 아니면 우리 집에서 가까운 그 슈퍼마켓, the supermarket near my house 라고 얘기를 하시고 추가 문장을 넣을 거면 추가 문장 중에 제일 유용하게 쓰이는 그 문장 구조가 주어는 형용사다 이런 간단한 문장 구조이거든요. 간단한 문장 구조의 정말 장점은 만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점의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왜냐면 실수를 문장을 만들기가 쉬우니까 실수를 안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는 형용사다. 주어가 단수면 주어 is 형용사, 주어가 복수면 주어 are 형용사 하면 되는데 우리 집에 가까이 있는 그 슈퍼마켓에서 살 거예요 라고 하셨다면 그 뒤에 주어는 형용사다 문장 위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친절하다 이런 식으로 All the employees are friendly. 주어는 형용사. 물건들 가격 있잖아요. 가격들이 싸다 혹은 저렴하다 이런 것들이 다 주어는 형용사다 형식의 문제인 거죠. Their prices are reasonable. 가격이 괜찮다. 이런 문장들 위주로 몇 가지 문장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좀 특이한 저는 토익 스피킹 시험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 이 문제랑 똑같은 의미를 가진 문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7번 문제가 빨래를 할 때 옷을 말려야 되잖아요. 참 이런 문제를 만들다니. 이 옷을 말릴 때 실외에서 자연건조를 하는 게 당신이 더 선호하는지 아니면 건조기, 그러니까 옷을 말리는 기계를 사용해서 건조를 하는 거를 더 선호하는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건조 대 기계건조. 둘 중에 뭘 선호하니? 라고 묻는 질문이었는데 특이한 질문이에요. 어쨌든 자연건조의 장점을 생각을 해보면 환경에 더 낫죠. 환경에 It's better for the environment. 참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건조기가 없다. 혹은 시험에 나온 그 단어를 사용을 해서 말릴 때 사용하는 기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Personally, 개인적으로 I don't have 고고 밑줄을 표시해놨는데 이 밑줄은 시험 문제에서 그대로 따오면 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기계 건조를 선택을 하면 뭐가 장점이 있을까요? 빠르죠. 그래서 it is quicker, quicker. 뭐 부연 설명 넣어주실 수도 있어요. 특히 내가 뭔가를 당장 입어야 될 때 기계를 사용하는 게 더 편리하다. Especially if I need to wear something right away, right away 하면 당장 바로
당장 내가 뭔가를 입어야 될 때 using 요 기계에 is convenient 혹은 more convenient 이렇게 하실 수 있겠고요. 또 장점을 생각해 보면 기계를 사용해서 말리는 게 좀 사람이 덜 피곤하죠. 예, 자연 건조를 하려면 이거 다 이렇게 널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계 건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A is less tiring than B. A는 B보다 덜 피곤하다. 라는 문장인데 A에 들어가는 이 밑줄, 첫 번째 밑줄과 뒤쪽의 밑줄 이 단어는 시험 문제에서 띄어오면 됩니다.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동사가 만약에 동사 원형으로 출제가 되었다면 using 이렇게 ing만 붙여서 주어를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었고요. 이게 처음 나오는 시험 문제의 내용이지만 답변을 만들 때 사용하는 문장들은 그렇게 어려울 필요가 없었던 문제입니다. Part 4. 오늘 Part 4 또 너무 좋아요. 맨날 좋아요, Part 4는. 그래서 강사들끼리 얘기할 때 제일 뒤통수 치지 않는 파트, Part 4라고 하는데 뒤통수 치지 않는다는 거는 갑자기 뭐 처음 보이는 문제가 나온다든지 그럴 거리들이 없어요, Part 4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봤던 문제들. 친숙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8번 문제는요. 장소, 날짜를 물어보았고 제일 윗부분에 장소, 날짜 있었고요. 9번 문제는 이게 날짜가 두 날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날짜 1번, 날짜 2번. 이게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각 날짜에 몇 시에 시작하지? 라고 물어보았는데 그 시간이 틀린 시간이었어요. 시간 1번과 시간 5번 제가 표시해놨죠. 시간 1번이랑 시간 5번의 시작 시간이 동일했거든요. 끝나는 시간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중요한 건 시작 시간이 동일했습니다. 근데 그 시작하는 시간이 질문에서 명시한 시간보다 더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매 각 날짜에 이 시간에 시작하는 거 맞지? 라고 물어보았을 때 나의 답변은 각 날짜에 이 시간에 시작한다. 라고 맞는 시간을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10번 문제는 오늘 시험에서는요. 나올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이 날짜, 이 날짜 이렇게 두 개의 날짜를 봤을 때 첫 번째 날짜에도 일정이 네 개가 들어있고 두 번째 날짜에도 일정이 네 개가 들어있으니까 이 날짜 일정 다 얘기해줘.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죠. 네 줄 읽어줘 시험은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 겹치는 단어를 제일 집중해서 찾아봐야 되는데 lecture라는 단어만 두 번 보였어요. 네, 그래서 아 이게 나올 확률이 제일 높구나. 이거는 벌써 여러분들 제 강의를 몇 번 들으셨다면 알고 있으실 것 같아요. Lectures에 대해서 다 얘기해줘 라고 했고 첫 번째 날짜에 lecture가 하나 들어있었고 두 번째 날짜에 lecture가 또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날짜까지 명시를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날짜에 이 lecture, 이 날짜에 이 lecture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답변해주시면 되고 Part 5는 이게 토익 스피킹 시험에서 Part 3하고 Part 5에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주제가 나왔을 때 이 놈이 내가 아는 놈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 이것도 이제 제 강의를 몇 번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혼자와 함께를 비교하는 거예요. 혼자, 함께. 혼자가 낫냐, 함께가 낫냐. 오늘 시험의 내용은 뭐였냐면 취미를 배우려고 할 때 책으로 읽으면서 그 취미에 대해서 배우는 게 나은지 아니면 친구한테 좀 가르쳐줘라고 말해서 친구한테 배우는 게 나은지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였는데 혼자와 함께라는 유형이 자주 나온다라는 걸 아시고 그 혼자를 선택했을 때 쓸 수 있는 문장들 함께를 선택했을 때 쓸 수 있는 문장들을 다 연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접했을 때 이게 혼자 함께의 범주에 들어가는 문제라는 걸 알아보지 못하면 이건 정말 아쉬운 거거든요. 네, 책을 골랐을 때는 혼자를 선택했다 볼 수 있는 거고 친구랑 함께하는 걸 골랐을 때는 함께를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혼자를 골랐을 때 쓸 수 있는 문장들은 정해져 있어요. 집중이 더 잘 된다 라든지 내가 시작하고 끝내고 쉬는 시간 갖고 이런 시간 조절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든지 개인적으로 나는 성향이 좀 내성적인 성향이다 이런 문제들이 이런 문장들이 대본처럼 들어가는 그런 문장들이거든요. 그리고 함께를 선택했을 때는 얘랑 나랑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이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외향적인 성향이다. 이런 문장들 우리가 필수로 준비를 해가야 되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이제 제 교재 출간,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네, 잘 많은 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데 그 책을 벌써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질문을 또 여러 개를 하세요. 우리 영단기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시고 하는데
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거기까지 진도를 안 나가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20시간에 끝내는 토익 스피킹 레벨 6 to 7 기본서입니다. 이 책의 71페이지와 129페이지를 보시면 동일한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동일하게 들어간 이유가. 책을 보시면 알 겁니다. 어쨌든 71페이지, 129페이지에 혼자 or 함께 관련 문제 출제 시 돌려쓰기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문장들이 쫙 나와 있죠. 엄청 연습하셔야 되는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그 문장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험의 난이도는 4로 갈게요. 조금 더 높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지만 이거는 뭐 주관적이라면 주관적일 수 있는 거죠.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조금 더 낮게 느껴질 수 있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피해서 다른 것만 열심히 하신 분들은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게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는 한데 오늘 시험의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art 4도 되게 스탠다드한 와중에도 난이도가 낮은 편이에요. 질문도 좀 짧은 편이고 말하기의 속도도 약간 느린 편이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오늘 시험은 전체적으로 낮은 편인데 사실은 난이도 3 정도로 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래도 난이도 4가 유지가 되는 이유는 아까 명시했었던 safety vest, 그 조끼 이름이라든지 sweeping the ground, 바닥을 쓸고 있다 이런 표현들에서 막힐 수 있었던 거리가 있었고 세제, laundry detergent 이런 단어들을 몰랐으면 확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난이도 4를 유지하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이 문제가 조금 다르게 생겼더라도 내가 아는 문제라는 거를 알아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넓게 보시고 크게 보시면서 세부 사항이 좀 다르더라도 이 범주에 들어가는 문제다 라는 것을 알아보는 연습을 하시려면 실전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많이 풀어보시면서 아 얘는 여기에 들어가네, 아 이놈은 여기에 들어가네, 아 얘는 여기에 들어가는 이 범주에 들어가는 질문이구나 이런 거를 알아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시험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요소들이 여기저기에 자주 들어가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을 고퀄 시험이라고 해요. 고퀄 시험, 퀄리티가 높다는 거죠. 시험 문제들 중에서도 퀄리티가 좀 낮은 시험이 있고 퀄리티가 높은 시험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어떤 시험은 정말 잘 나오지 않는 문제들로 똘똘 뭉친 그런 세트들이 있어요. 와, 이 5문제는 진짜 다시는 안 나오겠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금 거의 안 나온 문제이다. 뭐 이렇게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이런 걸로 똘똘 뭉친 그런 시험들이 있는데 이런 시험들은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연습을 너무 많이 시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나올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거의 나올 확률이 0%에 가깝게 그런 문제들로 짜여진 세트는 안 좋은 퀄리티의 시험이라고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나올 수 있고 앞으로 계속 나올 거가 확실하고 이런 문제들로 똘똘 뭉쳐진 그런 시험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험을 고퀄 시험이라고 하는데 오늘 시험이 고퀄 시험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의기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바이바이.